안녕하세요. 조필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자전거 생활을 로드 자전거와 미니벨로 자전거를 가지고 열심히 즐기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삼천리 첼로에서 첼로 XC 프로라는 MTB 리뷰 요청을 해 주셨습니다. 예! 아, 근데 리뷰 요청을 해 주셔서 감사하긴 한데 제가 MTB에 대한 지식은 엄청 부족하거든요. 그나마 있는 지식도 거의 한 10년 전에 멈춰 있어가지고 제가 기억하는 MTB는 26인치 휠에 3단 기어, 뒤에는 11에 34짜리 8단이나 9단 기어, 뭐 이런 시대에 제 생각이 멈춰 있거든요. 근데 최신형의 MTB인 첼로 XC 프로 모델을 받아보니까 아, 제 기억에 있던 MTB와는 너무나 다르더라고요. 가장 먼저 휠부터 차이가 나는데 휠이 무려 29인치입니다. 로드 자전거 옆에 세워놔도 존재감이 압도적으로 느껴질 정도로 휠이 크고요. 그리고 스프라켓과 크랭크 사이즈가 서로 바뀐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엄청나게 작은 크랭크와 반대로 엄청나게 큰 스프라켓이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그리고 너무 넓은 핸들바와 짧은 스템, 두툼한 타이어, 모든 게 로드 자전거만 타고 다니던 제가 볼 때는 신기한 것 투성이라서 첼로 XC 프로를 받자마자 어떤 느낌일지 너무 타보고 싶더라고요. 아, 그럼 지금부터 첼로 XC 프로 MTB 자전거의 간단한 스펙을 먼저 살펴보고 로드 자전거만 타고 다니던 제가 MTB 자전거를 타고 느낀 점들을 가감없이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거 재밌어, 재밌어. 이게 또 다른, 진짜 완벽하게 또 다른 세상이네, 이거. 와, 핸들 넓은가 봐. 어허. 잔디밭 가보자. 오. 와, 되게 어색하다. 어, 이거 넘어보자, 나무. 오호. 아, 자전거 이제 처음 가지고 나와봤거든요. 저는 지금까지 계속 로드 자전거만 탔었는데 MTB는 정말 낯서네요. 집에서 여기 한 100m 타고 왔는데도 너무너무 낯설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뭐 계속 클릭 끼다가 평페달이고요. 그리고 지금 뭐 운동화 신고 이렇게 좀 편하게 경험만 해보려고 지금 나왔거든요. 일단 핸들 넓이, 타이어 폭, 기어 변속 뭐 이런 거 전부 다 지금 어색하거든요.
일단 제가 오늘 몇 시간 한번 달려보고 로드 자전거 유저가 느끼는 MTB 느낌은 어떤지 여러분들께 생생히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먼저 이 크랭크 사이즈랑 스프라켓 사이즈가 적응이 안 돼요. 이게 스프라켓이 뒤에가 50T고 이게 32T거든요. 그러니까 바뀌었어. 원래 로드는 앞에가 50T고 뒤에가 32T여야 되는데 바뀌었죠. 와, 아무튼 기어 변속도 좀 어색하고 또 제가 MTB 타본 경험이 많이 없기 때문에 모든 부분이 좀 어색하지만 지금부터 열심히 달려서 어떤 느낌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근데 진짜 다른 건 모르겠는데 핸들바 진짜 넓다. 정말 넓어. 스템이 또 너무 짧아가지고 조향도 되게 예민하고 그렇습니다. 오케이, 가보자. 와, 이거 뭐 거침이 없구만. 야, 편하다. 야, 뭐 이런 길이 전혀 부담이 없네. 아, 먼저 이 MTB가 무슨 비포장 달리고 이런 데 좋은 줄 알았는데 지금 이렇게 막 보도블럭, 인도, 그리고 이제 뭐 아이고 이렇게 자전거 도로도 울퉁불퉁 하잖아요. 그냥 이런 데를 달리니까 로드 자전거하고는 완전 다른데요, 진짜. 이런 조그만 요철을 전혀 신경 안 써도 되니까 너무 편하네요. 뭐 예를 들면 이런 데도 신경이 하나도 안 쓰여. 오, 굿굿, 이런 거. 아, 그렇네. 와, 이거 편하다. 뭐 스탠딩도 되게 편해. 요런 맛에 또 타는구나. 야, 이게 도심 이렇게 다니는 데는 MTB가 좋은데? 아, 요런 데가, 아, 그러네. 전혀 부담이 없네. 어? 전혀 부담이 없어. 어, 이렇게 지금 보도블럭 소리 들리시죠? 이 보도블럭이 다 들떠가지고 비가 오고 나면 로드 자전거로 이런 데 달리면 되게 불안하거든요. 근데 얘는 신경 하나도 안 쓰이네. 아, 타이어가 엄청 두꺼우니까 신경이 하나도 안 쓰여. 아, 이게 진짜 길이든 아니든 상관이 없구나. 와, 이게 기어비가 가벼우니까 와 그냥 꾸물꾸물 다 넘어가네. 마지막 단도 아니었는데 심지어. 오, 재밌다 이거. 아, 지금 코멘트를 안 할 수가 없어서 멈췄는데요. 보니까 이 MTB는 산에서 좋은, 산에서만 타는 자전거가 아니었네요.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 자전거 도로가 너무 잘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동네처럼 약간 외곽으로만 와도 자전거 도로 상태가 그렇게 좋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로드 자전거로는 자전거 도로를 거의 안 달리게 돼요. 왜냐하면 너무 패인 곳도 많고 아스팔트도 그냥 말만 아스팔트지 이거는 뭐 그냥 비포장이랑 거의 비슷할 정도거든요. 그래서 거의 자전거도로를 안 가거나 자전거도로를 달리더라도 너무 불편했거든요. 제가 보니까 아주 고가의 MTB 말고 한 이 정도 입문용보다 조금 더 좋은 이런 MTB로 동네 라이딩을 하는 거는 로드 자전거랑은 게임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와, 이 동네 그냥 다니고 인도 다니고 보도블록 다니고 자전거도로 다니고 자전거도로로 올라타고 횡단보도 건너서 보도 올라가고 막 이렇게 다니는 데에는요 MTB가 짱이네. MTB가 짱이야. 물론 이제 로드 자전거는 조금 더 빨리 멀리 갈 수 있는 장점도 있지만 이렇게 이제 생활형으로 동네에서 라이딩 하기에는 와, MTB 짱인데요 진짜. 대박. 저는 지금까지 자전거 도로에서 MTB를 타고 다니시는 분들을 보면 MTB씩이나 타고 겨우 자전거 도로 타고 다니는 거지? 자전거 도로에서 탈 거면 그냥 로드 자전거가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MTB를 타고 다니니까 프론트 서스펜션과 넓은 타이어 그리고 편안한 자세 때문에 뭐 인도로 다니거나 자도로 다니거나 공도로 다니거나 코너를 돌거나 다운힐을 하거나 정말 어떤 주행 환경에서도 너무나 편하고 안정적으로 라이딩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단지 딱 하나 속도가 좀 덜 난다는 것만 빼면 일상적인 동네 라이딩이나 근거리 라이딩에서는 로드 자전거와 게임이 안 될 정도로 편하고 스트레스가 전혀 없었습니다. 특히 제가 시승한 이 첼로
XC 프로 모델은 200만원대의 가격임에도 카본 프레임을 써서 생각보다 무게도 가볍고 시마노 XT 12단 기어에 락아웃이 가능한 프론트 포크 그리고 슈발베 레이싱 랄프 타이어 때문에 더욱더 편하고 안정적으로 라이딩을 할 수 있었습니다. 역시 자전거는 혼자 타도 즐겁고 여럿이 타면 더 즐겁고 빠르게 타도 즐겁고 천천히 타면 더 즐겁다는 걸 다시 한번 느꼈고요. 여러분들도 MTB든 로드 자전거든 용도에 맞는 자전거를 선택해서 즐겁고 안전한 라이딩 즐기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조피디였습니다. 안녕.